정보보안 기사 또는 정보보안 산업 기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럼 이 책을 보세요. 정보보안 기사, 산업 기사 한 권으로 끝내깁니다. 이 책은요, 출제 경향을 반영해 과목별 핵심 이론을 선별했고, 표와 이미지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페이지 수는 732쪽입니다. 책을 펼쳐볼게요. 가이드에는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책의 목차예요. 핵심 이론입니다.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중요한 내용만 64개 섹션으로 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그림으로도 내용을 정리했고요. 본문에 나오는 용어나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도 담았습니다. 기출 복원 문제입니다. 총 4회분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자세한 해설과 함께 담았습니다. 출제 경향과 유형을 익히고 시험에 완벽 대비가 가능하겠죠? 출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핵심 이론으로 공부하고 기출복원 문제까지 풀고 나면 시험 합격 가까이 다가오겠죠?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관련 문의를 하고 또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합격의 공식 시대에듀와 함께 합격하세요.